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려 시기의 사회생활사하고 이제 문화생활사 이렇게 끝낼 겁니다. 최대한 빨리 가죠. 이 우리 책으로서는 403쪽부터입니다. 고려의 사회, 고려의 사회. 이 사회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신분 구조하고 그다음에 일상 생활사 요 두 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신분에 따라서 왕족 및 뭐 귀족을 포함해서 이제 상류층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층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층 그다음에 이제 천민층 이렇게 나눴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신분에 따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요걸 이제 알아두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403쪽부터입니다. 페이지 403쪽부터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기 도표로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왕을 항상 봐야 되는 거고 태해정관 경선목 현덕정문 순선헌 수계인의 명신희 강고원 충충충충충충 공무 창공량 왕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태해정관 경선목 다 10세기죠. 10세기는 사회 세력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 호족 연합적 정권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이제 다섯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사회를 누가 지배했느냐 주도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니까 지금도 누가 집권 세력인지에 따라서 여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잖아요. 국가 총 예산을 어디다가 많이 쓸 것이냐 애들 도시락 사주는데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4대강 파는데 쓸 거냐 계산 다르니까 그래서 아 그 사회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초기에는 호족이고 그 다음에 고려의 가장 고려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던 시기는 뭐니 뭐니 해도 고려 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나 중기. 그래서 고려 전기 중기하면 문벌귀족이죠. 그래서 문벌귀족이 가장 고려의 귀족적인 요소를 많이 보였던 시기니까. 그 다음에 고려 중기하면 이제 12세기 이후부터 해서 이제 무신집권기를 기준으로 전기랑 후기랑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나 큰 덩어리가 되죠. 큰 시기를 다 포함하기 좀 애매하니까 세부적으로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기 12세기 말기부터 13세기 말기까지 딱 100년이죠. 이걸 중기라고 다 놓는다면 그 다음에 저기 고려 후기 원간섭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신흥사대부가 집권 세력일 때 자 그래서 요 사회 세력은 그렇게 흐름으로 보시되 그 사회 세력이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403쪽에 이렇게 돼 있죠. 고려 전기 중기의 이 특징적인 사람이 이제 문벌귀족인데 문벌귀족은 기존의 호족 고려 초기의 호족과 이 또 왕족의 후예들 육두품이 참 왕족이랬는데 육두품의 후예들 얘네들이 이제 문벌귀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은 정치적인 특징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귀족은 언제나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이 있는데 단 공음전이 나오면 고려 전기입니다. 고려 후기는 권문세족도 귀족이지만 걔네들은 공음전이 없죠. 왜냐하면 전식과라고 하는 것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음서는 다 있어요. 음서는 다 있는데 지배층은 5품 이상이면 다 자제, 질서, 손자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음서는 또한 고려하고 조선 다 있지만 고려는 5품 이상이고 조선은 2품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이건 좀 더 귀족적인 요소 하면은 고려식인데 음서는 정례적으로 실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음직을 주었다는 얘기죠. 간헐적으로라든가 뭐 일시적으로 산발적으로 준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혜택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하고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벌귀족은 고려 건국의 후예이기 때문에 목에 깁싸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가문을 더 중시하고 정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봐야죠. 가문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문벌귀족이다. 왕실과 통혼 관계를 통해서 귀족이 되고 음서에 의지한다는 것 특히 동그라미 하시고 물론 과거도 있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 정치적 기반이죠. 이것도 고려 전기 문벌 귀족을 떠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사회 세력 중에 호족하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 문벌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권문세족 있잖아요. 권세 있는 가문 세도 있는 족속 그 다음에 신흥사대부 신흥사대부 이렇게 간다면 요 세력이 이제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이긴 한데, 요게 이제 사회 세력인 거죠. 사회 세력.
사회 세력을 다른 말로 지배 세력 내지는 주도 세력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선에 가면은 아 관악파, 훈구파, 그다음에 살인파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문벌귀족하고 권문세족의 차이점이 뭐냐? 고려 전기하고 후기의 특징이 다 귀족인데 음서는 다 있어요. 음서 이거 뭐 다 있는 거지, 그치? 음서. 물론 무신들은 음서가 없냐? 무신들도 음서가 있죠. 그다음에 문벌 귀족만의 특징 하면 공음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 공음전, 그죠? 공음전. 요거는 전시과가 운영됐던 때니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도병마사하고 도병마사, 그다음에 식목도감 같은 걸 구성하더라. 이런 명칭 자체가 고려 전기만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 후기 권문세족 시기는 도평의사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니까 계층돼가지고 충렬왕 때 식목도감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정치적으로 아 이건 경제적으로 특징이라면 정치적으로는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말하면 문벌귀족에 또 얘들은 왕실과 통혼을 해서 귀족이 된 애들이면서 또한 가문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관직보다는. 반면에 권문세족은 얘들은 대농장 겸병. 대농장을 겸병하더라.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산천을 표로 삼아 주군에 걸쳐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수조권이 뭐 몇 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죠? 도평의사사. 이른바 도당이라고 해가지고 군무와 정무를 다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된다는 거. 조선에 그래서 비변사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나오죠. 도병마사는 군사적인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회의기구. 이거는 식목도감은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회의기구였는데 도평의사사 이런 말로 하면 아 권문세족을 이렇게 때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렇게 보는데 다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건 다 동일한데 그지? 성향이 얘들 귀족은 언제나 사회 변동을 싫어합니다. 왜? 지금 이대로 이런 개념이 이제 계속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사대적입니다. 근데 사대적이라고 할 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사대했느냐 이건 금에 대해서 사대했었잖아요. 고려 전기에 얘네도 보수적이고 사대적이야. 보수적이고 사대적이야. 심지어는 수구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대한 사대냐 원에 대한 사대죠, 그죠? 원. 자, 그래서 얘네가 집권할 때도 나중에 명에 대한 사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벌귀족의 특권 도병마사 식목도감 체크하시고 경제 기반은 과전도 당연히 있죠. 자기가 관직에 나가면 그 과에 맞는 과전이 또 분급되니까 수조권으로 그거 외에 공음전도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상 사전인 민전도 있겠죠. 일반 백성들이 조금도 있다면 이 귀족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민전도 있고 또 인적 기반으로 노비는 뭐 다 있는 것이고 또 성향 보수적이다. 또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언제나 불교도 보수적인 교종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교종이 파워를 발휘합니다. 살짝 여기서도 불교 사원 세력과 결탁합니다. 불교 또 이제 교종인데 이때 교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화엄종하고 물론 신라에서는 오교가 또 유행했었잖아요. 교종 중에 그 중에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이교 교종의 두 개 종파가 가장 파워를 발휘한다. 또 하나는 법상종이 있습니다. 법상종 이렇게 있고 화엄종은 왕실하고 결탁이 많이 돼 있었어요. 왕실 얘들은 귀족. 여기서 귀족은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귀족 하면은 인주이씨, 곧 경원이씨인 이자겸 집안하고 결탁되는 애들. 그래서 이제 왕실하고 결탁돼 있기 때문에 이 화엄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의천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흥왕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럼 권문세족 무신집권기는 교종 불교와 결탁돼 있던 문벌귀족이 무신 정권한테 붕괴됐기 때문에. 무신들은 그러면 당연히 교종을 후원하겠습니까? 선종을 후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선종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 쪽에서 조계종이 융성하는 거지, 그치? 예, 조계종. 요게 이제 융성하고, 요걸 후원하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얘네들은 보수적이고 사대적이면서 굉장히 불교가 불교 사원 세력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결탁. 근데 성격이 어떠냐? 아주 세속화하고 타락한다. 그래서 고려시대만의 특징이 뭐냐면 사원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말하면 고려 후기입니다.
심지어는 사원에서 술도 만들어 팔아요. 미친 것들이지. 그래서 이게 이게 세속화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화한다 말이죠. 타락화. 그러니까 실용사대부들은 이런 불교에 대해서 겁나게 까고 원에 대해서 겁나게 까고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또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까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불교사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문벌기족 사대적이다. 아, 어느 나라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이 병신들이 금에 대해서 형제관계를 요구했더니 싫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대관계가 됩니다. 이자겸이 집권할 때죠. 인종 때. 그 다음에 무신정권기에 가면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자 무신정권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성립기, 그 다음에 확립기, 그리고 붕괴기 이 특징이 있는데 성립기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얘네들이 이제 성립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얘네들 제거하잖아요. 이의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 아 4대 62년간을 무신집권 확립기 이게 최씨 무신정권 강화기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이제 조금 있는 거를 아 붕괴기 김준, 유경, 임년, 임유무 부자지간에 또 자 그래서 무신정권계는 예컨대 권력기구가 중방 원래 1170년 무신정변 터지기 전에도 무신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회의체가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이는 최고회의기구를 우리가 중방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중방정치였던 거죠. 정중부 때는 그런 다음에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는데 경대승이 중방은 그대로 있는데 새롭게 자기 사병 집단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그걸 도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방 동그라미 하고요. 도방을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라? 경대승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런 다음에 이의민이 또 다시 또 경대승 5년 만에 이제 만 4년 이제 세주는 5년째인데 5년 만에 죽고 그런 다음에 이의민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의민은 중방 정치도 했어요.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또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이은민을 제거한 최충원은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더라. 교정도감. 이건 최충원이죠. 최초로. 도방 최초는 경대승. 그 다음에 교정도감 최초는 최충원.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기에 짱. 교정 별감을 자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방, 서방. 이런 건 다 누구예요? 야별초, 마별초. 이거는 아, 최후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죠. 이것도 바꿔치겠습니다.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뜻으로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방 이런 의미가 정방이고 서방은 글 잘하는 사대부들을 많이 등용했기 때문에 이걸 서방이라고 한다. 이걸 기능을 똑같이 설명하고 바꿔치겠습니다. 정방과 서방의 명칭을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글 썼으니까 무신정권은 전식과는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대농장 겸병하더라.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다. 선종불교 그 조계종이 융성한다는 거. 또 그걸 후원했어요. 얘네들은 대몽항전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몽항전 할 때의 삼별초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 삼별초는 원래 최후의 야별초에서 비롯된 거죠. 야별초는 보병인데 최씨 무신정권을 지키는 정치깡패들이었어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물론 중앙군 역할도 합니다. 걔네가. 근데 이제 야별초였는데 마별초라는 기마부대는 또 따로 있었고 최후 때 아주 치장이 겁나게 화려했다 그래. 자 그런 다음에 이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 그다음에 신의군이라고 하는 부대로 나뉘어지는 것이고요. 삼별초인데 삼별초는 무신정권이 강화되어서 개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로 항몽전쟁을 더 격하게 하면서 삼별초는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강화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진도로 가고 진도에서 이제 용장산성 쌓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또 김통정 지휘하에 들어가죠. 항파두리성 쌓고 그러면서 삼별초는 일본에다가 그 당시 막부정권에게 자기네가 독자적인 고려 왕조다라고 하는 문서를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요게 어떤 막부냐 이게 뭐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러면 안됩니다.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했는데 이거 살짝 저 같으면 바꿔치기해서 시험해내겠어요. 아 무로마치 막부의 독자적인 고려 조정을 자처하고 항전을 전개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살나 틀릴 가능성이 높죠. 자 항몽전쟁 그 다음에 권문세족 때는 다시 이제 친원파가 되는 거죠. 부원 세력이라 그래. 마치 친일파처럼.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1271년에 원이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원이 되는 건데 1271년에 국호를 원이라고 하고 원 간섭기가 1300 공민왕이 죽는 게 74년이거든요. 근데 공민왕 때에도 반원 자주개혁 정책을 썼지만 공민왕이 재위하는 시기 중에 명이 건국된다고 1368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고 잡더라도 근 100년간은 원간섭기였다. 짜증지대로라는 거죠. 나라 팔아 처먹으려고 하는 놈들 있어. 그래서 입성 책동도 버리고 그랬잖아요. 원나라의 하나의 부속성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책동, 입성 책동이죠. 그러니까 나라 팔아 처먹는 놈들인데 이걸 반대했던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입성 책동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재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정치적 기반 음서,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 체크. 도병마사가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뀌니까 충렬한데 이거는 아, 권문세족을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대토지견병. 오, 산천을 표로 삼아 쭉 군에 거쳐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대토지를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사원과 결탁하고 사원 세력도 세속과 타락하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사대적이고 친원파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지방 향리 출신, 향리 동그라미, 능문 능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 아, 또 능문 능리가 있거든요. 능문 능리, 사대부입니다. 글 읽는 선비들, 사대부. 그래서 이 능문 능리를 등용시키는 데가 어디야? 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방. 그래서 이 능문 능리들은 문장에도 능하고 행정 실무에도 능한 사람, 그 능문 능리를 첫 번째로 썼다. 능문 하나 능리하지 못한 애들을 두 번째로 썼다. 능리한데 능문하지 못한 애들을 세 번째로 쓰고 이두저도 아닌 애들은 그냥 체크리스트만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심부름하게 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신흥사대부라고 혹은 신진사대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방 향리 출신이고 얘들은 주로 이제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더라. 얘네하고 좀 대립한다 그랬죠. 음서를 의지한다면 과거로 의지하고 지방 향리 출신이고 출신 성분으로 본다면 근데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조선의 향리는 완전히 쭈글탱인데 고려의 향리는 세력이 센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중소지주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소지주적 기반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유교 성리학을 수용한다. 특히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보급시킨 뭐 의미 있는 사람 하면 안향을 떠올려야 되겠네, 그죠? 안향, 충렬왕 때. 자, 그 다음에 외교, 친명파입니다. 명과 친하려고 하고 원나라를 반대하는 배원 친명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신문 구조가 밑에 나옵니다. 이 박스 일단 403쪽에 있는 박스, 사회세력의 변천 이거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할 건데 무신집권기에 얘네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변동이 또 꼭 봐야 돼. 사회변동 어떤 사회변동 양상이 있는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기는 통상 뭐 하극상의 혼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회변동 양상을 무신정권 성립기에 일어난 일, 또 확립기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붕괴기에 일어난 일 등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신분 귀족 갑니다. 자, 귀족. 여기 이제 귀족줄, 여기 사회세력 중에 얘네들은 다 귀족이 되는 거고, 얘들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중류층 보십시오. 밑에 박스에 중류층 있죠? 하급관리, 군인, 그 다음에 서리.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중간층을 우리가 서리라 그러고, 남반, 요것도 바꿔치겠습니다. 다 중류층인데, 남반은 궁궐의 남쪽에서 근무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를 남반이라 그래. 행정직이죠. 자, 그 다음에 향리. 어우, 향리는 자 동그라미 하세요. 하급 군인하고 향리 동그라미 하시면 얘네들은 군인전하고 군인은 군인전하고 향리는 향리전, 곧 외역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예, 수조권으로. 조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직업 군인이라도 녹봉은 있는데 수조권 없어요. 군인전 없고 향리도 녹봉도 없고 얘들은 수조권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향리하느냐? 수령이 알아서 좀 띵겨줘. 그러니까 수탈이 심할 수밖에 없죠. 자, 향리 하급군인 얘네들은 직역을 좀 세습할 때는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수조, 아버지가 받았던 수조지를 물려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정 연립 원칙이라고 했죠. 자, 군인전하고 향리전 대표적으로 봐두시고, 자 외역전을 받더라. 그 다음에 양인 중에서는 백정농별표. 아, 백정농민. 고려 시기에 백정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없을 무랑 동일하다.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없다.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호를 백정호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농민입니다. 고려 시기는 일반 농민인데 조선에 가면은 도사롭자. 얘네로 지칭하는 용어로 좀 격화된다는 거.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거 좀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하고 조선하고 다른 점, 달라진 점이 뭔지 의미 있게 좀 봐두고. 얘들은 백정농민은 민전을 소유하는 애들이죠. 물론 민전이 없는 사람도 전원농민도 백정농민입니다. 근데 민전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상 사전이잖아요. 요거는 거기서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국가에 전조로 낸다, 10분의 1을 전조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서 고려 후기로 가면 이제 점점 몰락하는 것이고, 또 몽고 침략도 있고, 원간섭기에 권문세족의 대토지 뺏기고, 그래서 전호가 되거나 노비가 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백정 잘 알아두십시오. 상인 수공업자도 이제 양인이죠. 그 다음에 양인 하류층 중에서는 신량역천층이라고 언제나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3D, 4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향소무공민, 당연히 이제 이 전에는 향소무공민을 천민이라고 봤는데, 천민은 법제상으로 다 공노비나 사노비, 노비만 생각하십시오. 이 공노비나 사노비는, 노비는 매매의 대상이 돼 있는데 향소무공민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향소무공민, 특히 소는 고려시대만 존속한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을 소라고 불렀다, 지정해가지고. 일반 군현민보다, 백종농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얘네들이고, 과거응시 자격이 없어요.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희박합니다. 그다음에 향부곡은 신라부터 고려 시기까지 있었던 농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소, 시옷 들어가죠? 수공업, 이렇게 때리고. 그 외에 양인 신분이지만은 양인보다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신량 역천층 중에서 화척, 진척, 재인 뭐 이런 사람도 모두 무당, 창기 모두 신량 역천이라고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향소 부곡은 조선 건국 이후에 다 소멸됩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이제 16세기까지 가야 되지만, 어쨌든 조선 시대는 향소 부곡이라는 것이 소멸되어 간다. 그러면 일반 군현 단위로 편제돼가지고 이제 면리로 정착이 되어가는 겁니다. 중앙집권이 강화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천민. 천민은 언제나 공로비하고 산호비로 나누는데, 공로비는 소유권이 이제 어디에 귀속된 거? 아, 국가나 관청에 귀속되는 노비를 공로비라고 하고, 산호비는 개인의 노비를 산호비라고 하는데, 공로비 중에서도 하는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역노비라는 말이 있고, 또 외거노비가 있는데, 입역노비는 들어갈 입자, 역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입역노비는 실제 관청에 들어가서 허드렛일 하는 애들, 얘네들 우리가 입역노비라 그래. 외거노비는 관청 땅을 경작하고 사는 애들을 외거노비라 그래.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면 누가 좀 더 자유스러워요? 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가 좀 더 자유스럽다 해서,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거 체크.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신공을 부담합니다. 신공은 몸땡이가 편한 대가로 내는 걸 신공이라 그래요. 신공, 몸신자 써가지고 공. 신공의 부담액은 노가 남자 종을 노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비, 노가 비보다 더 부담이 크다. 근데 노비 가격은 비가 더 비쌉니다. 왜? 생산의 주체니까. 그래서 신공은 이렇게, 외거노비 같은 경우 신공을 낸다는 거예요. 거의 전호 농민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호비 중에서는 솔거노비하고 외거노비가 있는데, 솔거는 주인하고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살면서 허드렛 일하고 빗자루질하고 나무 헤어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고, 이런 애들이 이제 솔거노비죠. 가마 메고 잡일에 종사하는데, 외거노비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애들을 우리가 외거노비라 그래. 그러니까 얘네도 조금 더 자유스럽죠. 얘네도 독립된 가정을 이룹니다.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별꼴이지만. 그래서 얘네도 신공을 부담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공노비 중에 외거노비도 신공을 부담하고, 산노비 중에 외거노비도 신공을 부담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가 비보다 신공 부담액은 더 크다. 그냥 남자로 태어나면 죄야. 이게.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공노비는 따로 또 볼 게 있는데, 공노비는 60이 되면 면역이 됩니다. 공로비 같은 경우는 참고로 공로비는 60세가 되잖아요. 물론 60세까지 살아야 그것도 가능한데 대부분 죽죠. 그럼 면역이 돼. 면역. 역을 면제해 준다는 말은 맞는데, 참고로 면천이라고는 안 됩니다. 면천. 천민에서 면제해 준 게 아니고 역을 면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특별하게 기능이 좋은 애들은 유해 잡직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유해 잡직 진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유해 잡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관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 체계가 아니라 정말 잡직 체계라고 따로 있는데 아주 상감청자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든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데 진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잡지게 이렇게 알아두시되 오른쪽에 보면 노비의 신분 귀속이 있고 소유권 귀속이 있어요. 신분 귀속은 원래 노비는 노비랑만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양인과 천인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신분 귀속 옆에다가 노비는 공노비든 사노비든 간에 노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분은 어디에 기준을 하느냐? 신분 귀속은 곧 어떤 경우에 신분 귀속이 필요하냐면 양천 교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천 교혼 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컨대 이렇게 보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 플러스 여가 만나서 자식을 낳을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양인하고 결혼하면은 양인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남자 천, 그러니까 노지, 그지? 노와 여자 양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자식은 노비가 됩니다. 천이 돼, 천. 그 다음에 남자 양인하고 여자 천, 곧 비지, 그지? 예. 여자 종을 비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일천죽 천이거든요. 일천죽 천, 천이 되죠. 천. 천. 그 다음에 천천은 당연히 천이지, 그지? 천, 노하고, 천, 비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은 당연히 천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일천즉 천이다.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하게 돼 있는 원칙. 이게 이제 신분 귀속입니다. 일천즉 천이라 그래. 한쪽이 천하면 곧 무조건 자식은 천하다는 거. 일천즉 천. 그럼 노비가 더 증가하겠죠. 자, 그다음에 소유권 귀속이라고 하는 게또 있죠. 소유권 귀속이다. 아니, 원래 노비는 내 노비랑 혼인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자식은 다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시용이 주인인데, 나의 밑에 있는 노도 있고, 비도 있는데, 뭐, 노 20, 비 39,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예컨대, 나랑 라이벌이었던 원빈이 있다고 쳐봐. 원빈. 원빈도, 노가 있고, 비가 있어요. 그런데, 내 노가 나무하러 가서 이 비랑 눈이 맞았네? 여기서 어유 아들을 낳았어. 이런 경우는 얘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반반 나눠가질 수 없고 한 명인데. 그래가지고 얘는 신분은 천한데 누구 소유로 할 거냐? 서로 다른 노비들, 다른 집안의 노비들끼리 눈이 맞았기 때문에 그럼 누구 소유로 할 거냐? 이런 규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 주인이 다른 노비가 깊이 사랑했을 때. 깊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했을 때의 규정. 이게 뭐냐면, 천자 수모법이에요. 천한 자식은 수모, 어미 소유주에 귀속된다는 거. 어미 소유주에 귀속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자식은 천하지만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비의 소유는 원빈이기 때문에, 원빈 소유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노. 나한테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들어오면 이 새끼 벗어 해가지고 이제 팍 패는 거야.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나도. 나도 팔관했대. 이러는 거지. 내비 중에 좀 삼삼하네. 예쁜 애를 이제 화장시켜가지고 분칠해갖고 내보내. 오늘 실컷 놀고 오거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뭐, 삼경을 넘어도 되느니라. 삼경은 이제 11시에서 밤 1시 사이인데 충분히 놀고 오거라. 그랬는데 얘 놀고 와. 놀고 오는데 원빈 노랑 눈이 맞았어. 와우. 근데 여기서 임신했는데 새쌍둥이 여자가 나왔어. 오, 그러면 얘들은 뭐야? 와, 얘는 신부는 천한데 누구 소유가 되는 거야? 내 소유가 되네. 그지? 시용 소유.
그럼 여기 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빈한테 채찍 플러스 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맞는 거죠. 몸 찢어져라 맞는 겁니다. 얘는 칭찬받겠지, 그지? 자, 요게 그래서 신분귀석은 일천직천이고 소유권귀석은 이렇게 주인이 다른 노비가 아주 깊이 사랑했을 때, 그럴 때 귀속되게 되는 원칙을 소유권귀속이라 그래요. 천자수모법, 천한 자식은 어미 소유주에 귀속된다, 따른다. 다른 말은 뭐 노비 종모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단 외거 노비는 거의 전원 농민처럼 살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소유를 또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질 수도 있다. 능력여하에 따라서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다. 자, 넘기세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404쪽 이제 그 얘기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 이제 중림치련과 사료 이규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신집권기의 사대부로서 활약한 사람이 이규보죠. 이규보는 또 뭐니 해도 동명왕편을 저술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 권문세족 그 405쪽 보시면은요, 박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고려 전기 이래 문벌귀족 가문 중에서도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경주 김씨, 김부식 집안이야. 안산 김씨, 경원희 씨. 경원희 씨 이제 이자겸 집안이죠. 해주 최 씨, 파평윤 씨. 이게 윤관 집안 같은 경우. 청주 이 씨, 공암호 씨, 철원 최 씨, 정한임 씨.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인데도 이제 계속 귀족이 된 애들. 그 다음에, 능문 능리 출신으로서 이제 귀족이 된 애들 중에 의미 있는 게 이제 황려민 씨라든가 또는 남양홍 씨 이런 애들이고, 무신집권기에 이제 등장한 애들이 있어요. 예컨대 언양김 씨, 평강채 씨, 안동김 씨, 우봉채 씨 이런 경우, 원간섭계 친원파로서 성장한 애들이 있어. 얘들 평양조 씨 이제 조인규 집안입니다. 몽고에 겁나게 등해가지고. 원나라 있죠? 원나라 황제는 이 조인규를 아주 통역으로 중시했다고 그래. 조인규. 그 조인규의 후손이 이제 누구냐면 조준입니다. 정도전 조준 할 때 고려 말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응방 소속. 응방은 매를 훈련하는 기관을 응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돼도 허접한 애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골 때리는 시기다. 행주 기씨. 이제 기원 이런 저 기황후 세력이죠. 기철 이런 애들. 원나라 황실하고 혼인을 통해서 이제 귀족이 됐고 했던 애들. 자, 궁녀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귀족들이 있구나.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재상지종이라고 사료 있습니다. 별표하세요. 충선왕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요 사료가 첫 번째 사료 있죠? 요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어느 왕을 물어보는 때냐고 많이 물어요, 사료가.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서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해서 부인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왕실하고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 15가문 정도가 지정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재상지종이라고 하는데 충선왕 보기교서입니다. 충선왕 때리세요. 충선왕 여기 나오죠? 보기교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 특징했죠?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고 중소지주적 기반 있고 성리학을 수행하고 불교를 배척하면서 그 다음에 친명파. 이게 신진사대부구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중류층이 나오죠.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중류층 중에서 호족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중앙으로 귀족이 되는 애도 있지만 이제 향리로 내려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말단 행정직도 있죠. 중앙의 서리, 그 다음에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 체크하세요. 남반, 그 다음에 하급 장교 직업군인, 그 다음에 잡류 말단 서리나 하층 향리 이런 애들은 토지를 분급받는다, 수족권을. 근데 향리도요 굉장히 아홉 등급으로 나눕니다. 향리, 그러니까 향직을 만들어준 게 어느 왕 때냐. 처음에는 호족이었는데 호족이었다는 거지. 요 호족 애들이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중앙으로 가든가 문벌 귀족화 되든가 아니면 이제 향리층이 되는데 향리층이 되는데
누가 향리를 향리치 향직을 개편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제 성종 때죠. 어, 성종 때 향직을 개편했잖아요. 그러면서 향리의 공복도 규정하고 향리의 정원도 규정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 성종 때 향리칭이 만들어진다면 현종 때 예. 이후 가면 현종 때 있죠, 그죠? 현종 때 가면은 향리 정원이나 향리 정원, 그 다음에 향리의 복색 이걸 정하는 게 바로 현종 때고요. 다음에 문종 때가 되잖아요. 고려의 가장 여러 지배질서가 완성됐을 때가 문종 때인데 이때는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을 만들어요. 승진 규정을 마련하더라. 아, 문종 때입니다. 어쨌든 향리칭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향직을 개편한 게 성종이니까 향직 개편 성종 알아두셔야 되겠네. 성종, 현종, 문종 의미 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향리들도 보면 얘는 외역전이라는 수조권이 있는데 호장층 중에서 호장층, 기관층, 생리층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호장층은 이제 짱이야 향리 중에서도. 반면에 기관층은 뭐 기록하는 애들 위주고 생리층 그 아래쪽입니다. 기관을 이제 보좌하는 애들인데 그럼 호장, 부호장 가장 중요하죠. 호장, 부호장 얘네들은 지방관을 보좌하기도 하면서 여러 향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애들이다. 자, 얘들은요 향역의 대가로 다 외역전 같은 걸 다 지급받는 것이고 기관층 중에서는 호정, 부호정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럼 호장, 부호장 얘네들은 두 번째 오른쪽 특징이 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호장, 부호장은 여기서 과거라고 할 때는 문과인데 문과 중에서 뭘 중시했다? 제술과를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술과에 손자까지도 응시가 가능하다. 호장, 부호장의 아들, 손자는 문과에 그 제술과에 응시가 가능하고 호정, 부호정이죠. 호정, 부호정은 문과 응시가 가능한데 아들까지만 제술과에 응시가 가능하다. 문과에 손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 호장, 부호장은 아들과 손자까지 문과 응시가 가능한 반면에 그 다음에 호정, 부호정은 얘네들은 아들까지만 문과 곧 제술과의 응시가 가능하다. 요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향리 중에서도 좀 센 애들은 기인 향리의 자제를 큰아들을 개경에 머물게 하는 제도를 태조 때 실시했던 기인이라고 하죠. 기인으로 선상돼가지고 거기서 개경에 머물게 하는 제도 인질제도에 의해서 올라가서 기인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반도 설명드렸고 군반 뭐 직업군인이죠. 서리 얘기했고 자 6번 체크하세요. 6번하고 7번 정호. 자 호는 정호랑 백정호가 있다고 그랬죠. 호 호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정호가 있고 정호 그 다음에 백정호. 백정이라는 거는 실백이 아니라 그랬어. 그지? 직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그래서 정호는 사실은 국역을 담당하는 호입니다. 국역을 담당하는 호 국가의 역을 담당하는 호. 그러므로 뭐 군인호라든가 또는 기인호 군인호 향리호 그 다음에 기인호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정호고 백정호는 누구냐면은 국역을 미 담당하는 국역 미 담당 직역이라 그러지 그지 직역을 담당하고 있고 얘들은 국역은 담당하는데 이제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애들 직역 미 담당 물론 담당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응시가 가능하니까 거의 힘들지만 미 담당호 담당호 일반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반 농민. 과거 응시는 가능하지만 지금 뭐 하루 끼니 연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공부하고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어렵죠. 백정 농민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민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 집단민 칭간자, 칭척자 그러니까 척이나 간이라고 불려진 명칭 띈 애들은 모두 신량역천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화척, 진척, 재인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에 해당돼. 향, 무곡, 소민도 마찬가지고 무당, 창기 다 마찬가지예요. 신량, 역천 이렇게 잡아두시고 특히 409쪽에 보면은 화척은 도사롭자를 화척이라고 한다. 재인, 광대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 맨 아래 보면 신분계층에 따른 호적작성 있죠? 체크 사료 409쪽 맨 아래 신분계층에 따른 호적작성 그래서 맨 아래줄 보시면은 별도로 호적이 작성됐는데 거주지인 본관 행정 명칭에 따라서 본관이 군현지역인가 부곡지역인가를 따져가지고 세금과 역을 부과하거나 관리 진출에 차등을 두었고 천민 같은 경우는 그 노비는 호적도 없고 본관도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넘겨서 거주 같은 경우에 3번 있죠 410쪽에 일반 군현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있다면 향 부곡 소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주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신분 변동은 있긴 하죠. 있긴 한다. 특히 과거를 통해서도 가능했고 아니면 무과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싸움 잘한다. 그러면 이제 발탁이 되는 경우니까 고려시기 특히 굉장히 좀 상하 이동이 많았던 시기가 사회 변동이 많았던 시기가 또 고려시기니까 이음이 같은 경우도 천출 출신인데 어머니가 이제 절의 노비였는데 이음인도 무신 중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수 집단이 있죠 향 부곡 소 아 고려시대 소가 포인트 역과 진도 있고 나루터 진자입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게 이제 역인 것이고 장처 자 장이나 처는 왕실 수조지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특정 지역 중에서 백성들의 땅인데 장이나 처로 지정된 곳은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왕실이 직접 가져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민전인 거죠. 장이라 또는 처라고 지정되는 곳은 민전에서 왕실로 걷어갈 뿐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민전에서는 얼마 내게 돼 있어요? 10분의 1인 거죠. 10분의 1조를 내게 돼 있으므로 그렇다면 장처는 왕실 수조지가 되는 겁니다. 왕실 수조지가 되는 거죠. 그지? 수조지. 소유권은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국가 재정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왕실이 가져간다. 그래서 장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처 이거는 왕실 소유지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왕실 수조지로 그렇게 봅니다. 요즘은 자, 특수행정구역 이렇게 보시고 천민은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노비의 오른쪽 보니까 411쪽에 노비의 신분 상승의 예가 좀 보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사료 아주 중요합니다.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별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해졌다. 집안 노비니까 사노비가 되는데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힘써 부유하게 됐대. 그렇다면 사노비 중에서 외거노비가 되는 거죠. 그죠? 사노비. 사노비 중에서도 솔거가 있고 외거가 있는데 외거노비에 해당되는 거. 사노비 중에서 지금 외거노비인데. 평량이라는 애가 그런데 그런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서 천인에게 벗어나 산원 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집안 노비인데, 그럼 평량하고 결혼했던 처도 뭐예요? 산업인 거죠, 그죠? 평량 그 다음에 플러스 처도 산업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외거노비가 된 거죠, 그지? 외거노비. 그러니까 소유주가 다른 애들끼리 결혼하게 된 거죠, 그죠? 산업이면서 외거노비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해서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왕원지랍니다. 처의 주인은 왕원지. 주인은 왕원지고. 평양의 주인은 있었는데 벗어났다. 이랬죠? 산원 동종의 벼슬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나온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양이라고 친다. 천은 천이잖아. 신분은 천이지, 그지? 근데 소유권 규정에 문제가 생기겠네, 그죠? 누구 소유를 할 거냐? 그러면, 천자승호법. 애미 소유주의 귀족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천하면서 또 노비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자식이.
자식이 그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평양이라고 하는 애가 왕원지가 이제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위탁하고 있었는데, 위탁이죠. 평양이 후하기 위해서 아 이제 가보셔야죠. 그래서 서울 그 개경으로 가기로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왕원지의 부부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여기서 이제 주인은 사실은 평양의 주인은 아니죠. 그런데 처의 주인이고 또 자식의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신분 상승의 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오케이. 자 요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넘겨보시면 제인 제인은 우리가 광대 이네 탤런트들 얘들 제인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분에 따른 호적 작성도 한번 그거 또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잉여인간 취급되는 사람들 있어요. 화척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냥 잉여 양수척이라든가 잉여인간 취급당합니다. 자 우리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볼 겁니다. 사회생활 넘어가죠. 쉬었다 갑니다.